4일 0시를 기준으로 대구에서 추가 발생한 확진 환자는 모두 8명입니다. 추가 확진자 가운데 2명은 북구에 있는 경북 노인의 사무실 관련자로 확진자의 동거 가족입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노인에 관련 확진자는 모두 2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외에 기존 확진자의 접촉으로 3명이 더 추가 감염됐습니다. 감염 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도 2명이 발생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의료기관 이용력과 휴대전화 위치 기록 등을 토대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1명 발생했습니다.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확진자 1명이 기저질환인 폐렴이 진행되면서 결국 사망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모두 205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대구 시민 중에서 격리 치료 중인 확진 환자는 모두 103명입니다. 한편 정부는 현재 5단계로 되어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새로운 방역 기준을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개편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백신 접종 진행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올 하반기 전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BTV 뉴스 김재입니다.